단백질을 모방한 3차원 금속 나노입자 합성 기술. 오른손과 왼손의 입체 구조는 동일해 보이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거울상 이성질성 또는 카이랄성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의 기본 구조인 아미노산을 포함,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모든 분자는 카이랄 구조입니다. 이러한 카이랄 구조를 무기재료에서 구현하는 것은 재료 분야의 오랜 숙원으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정교하게 조절된 나노 형상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금 원자가 모여 결정이 만들어지는 동안 카이랄성 생체 분자인 펩타이드가 원자 수준의 표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성장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육면체의 각면에 뒤틀린 구조체가 존재하는 독특한 단백질 모방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펩타이드의 방향을 조절함에 따라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에 거울대칭 나노입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독특한 기하구조 덕에 빛의 성질과 색채를 변화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합성법의 조절을 통하여 다양한 기하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광학적인 특성을 바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색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 모방 나노입자의 광학 특성은 기존의 색채 구현 방식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3차원 홀로그램, 광기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소재로 활용 가능합니다. 한편 나노입자 표면의 선택적인 결합은 유기분자의 3차원적인 구조를 조절하여 특정한 카이랄성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리학적으로 유용한 분자만을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 있어 화학 및 생체 의료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